상한골 상사리야. 김영아 씨. 네. 옛 시인이 동해바다를 보고 노래했던 구절이 떠오르네요. 네. 동해바다를 노래한 그 많은 시 가운데에 어떤 구절이요? 네. 그러니까 조선 중기 문신 간이 최립이 동해를 보며 이렇게 노래했죠. 동해 하늘 끝에서 솟아오른 태양. 애달퍼라 몸부림쳐 사는 인생. 문논이 상전 벽에 몇 번이나 변했을꼬. 네네. 동해 태양하고 애써 살아온 사람들하고 그리고 상전벽해가 등장했군요. 네. 근데 지금 동해변 그 상전벽해 걱정이라니까요. 아, 맞아요. 네. 동해 모래사장은 어디로 가고 해안이 그냥 푹푹 패였답니다. 네. 이게 바로 연안 침식이랍니다. 우리 동해변이 곳곳에 파도에 패여서 네. 앞으로 이사 가야 할 곳도 여러 군데랍니다. 네. 아니 그러다가 세월이 가면은 정말 뽕나무밭이 바다가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네. 해수면 올라가죠. 또 강한 파도에 연안이 깎여나가죠. 이러니 옛 시인이 물었던 말 다시 하게 되지 않습니까? 동해의 문논이 상전 벽에 몇 번이나 당했을꼬. 그러게요. 이 소식을 보니까 동해안 침식을 막아보자고 모래가 빠져나가는 잠자라는 걸 설치도 해본다고 하는데 네네. 자, 이 거대한 자연의 파도 때문에 생긴 상전 벽해. 네. 아유, 우리 동해안 그 좋은 경치들이 걱정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멋진 풍광 자랑하는 동해안의 그 해안선 지금처럼만이라도 남아있었으면 싶네요. 네. 아이고. 이걸 용화님 전에 빌어야 할까요? 글쎄 말이에요. 아, 이 시간 첫 곡으로 빌어보죠. 뭐. 그러죠. 네. 동해안 별신곡 가운데서 사해 용왕꽃을 김동연 외 여러분의 무가와 바라지로 전합니다. 이 시간 첫 곡으로 동해안 별신곡 가운데서 사해 용왕꽃을 김동연 외 여러분의 무가와 바라지로 함께했습니다. 네. 문자 소개해드릴게요. 6473님, 새싹님께서 들어오셨어요. 아, 네. 두 분 말씀에 공감합니다. 갈수록 변해가는 해안선의 모습을 보면 안타까워요. 강릉에 사는 애청자입니다. 아, 네. 오늘은 어떤 오프닝이 나올지 궁금했는데 저희 동네 얘기로 시작하네요. 하셨네요. 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께 문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의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광배랑 초라니랑 으야 소리 광대. 응. 아, 배는 왜 타자고 그래? 제주도는 왜 가자는 거냐고? 버릇을 고쳐놔야겠어. 응? 그 제주도 관광도 좋지만 말이야. 아니 우리 한류를 어떻게 보고 말이야? 왜? 제주 한류에 무슨 일이 생겼나? 아, 중국 관광객들 제주도에 와서 난타 공연도 보고 점프 공연도 구경하고 그러잖아. 아이고 말도 말게. 그 제주 한류 공연장 그 문 닫는 곳이 생겼어. 아, 그냥 그 중국 관광사들이 그냥 싸구려로 후려치는데 이 버릇을 고쳐놔야지. 아, 대체 얼마나 싸게 후려쳤는데. 중국 관광사들 제주 3박 4일 많이 보내더만은. 근데 그게 저 얼마에 오는 건데? 아, 글쎄 말이야. 3박 4일에 응? 비행기 값, 숙식비, 교통비, 그리고 공연 구경까지 45만 원인데 응? 응? 중국 관광사가 앉아서 그냥 5만 원을 꿀꺽 먹으니 그 남을 게 뭐야? 어, 그러면은 40만 원에 비행기 타고 먹고 자고 구경까지 3박 4일씩이나? 응. 아, 그러니 제주 한류 공연을 3천 원, 5천 원에 보자고 한데. 아니, 3만 원, 5만 원짜리를 3천 원, 5천 원. 아이, 그거는 망하자는 거잖아. 아, 또 그래서 말이야. 그 중국 관광객 싸우려고 단체 관람 거부하니까 또 손님이 없어. 아이고. 아, 그래서 어쩌려고. 제주에 가서 우리가 어쩌자고. 아, 옛날 실력 보여줘야지. 나는 줄 타고 북칠 테니 초라니는 줄 타고 피리 불고 날아다녀. 야! 아니, 날더러 줄 타고 피리 불고 공중부양으로 날을...
아니 공연 한 번에 목숨 걸라고? 에 참 100번 해도 괜찮어. 아 피아노 줄 있잖아. 그거 메고 선녀복으로 공중에서 내려오면서 피리 불고 객석으로 휙휙 돌다가 공중회전 한 세 번만 해줘. 아찔아찔하게 그냥. 피아노 줄로 무협영화 찍자는겨? 아이 그 정도면 뭐 제가 주겠지. 아니 제가 안 주면 들어오지 말라고 해. 그리고 그 피아노 줄 마음에 안 들면 그 트럭도 들어올리는 거미 그 나노 줄 쓰면 돼. 에이, 아이고 그거 보자고 중국 관광객 몰려오게 하자. 아 참네 비싸게 불러 안 보려면 말고. 자 나는 줄 타고 속옷 좀 줄 것이니. 그러니까 나 날더러 공중에서 피리 불고 춤추라고. 아 이렇게 떳대로 나나이나 나이네나나이 떳대로. 얼쑤. 줄 타고 천상 건너 피리 불고 하강하신다. 박수. 아 이래도 한류 공연 싸구려로 볼게요. 이래도 아야디야에 네 제주 밤내는 홍애기 고성 외 여러분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요즘에 제주도 관광은 뭐 거의 중국 관광객들이죠. 네, 90% 이상이라죠. 네. 근데요, 이 한류 공연을 너무 그냥 싸게 보자고 한대요. 정가의 10분의 1 정도니 뭐 이거는 객석을 채워도 적자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주 난타 공연장에서 네. 중국 싸구려 그 단체 관광 거부까지 했다죠. 아유, 근데 애초에 중국 여행사들이 네. 너무 그냥 싸게 후려치는 관광 상품을 파니까 그게 문제죠. 그렇습니다. 네. 진짜 비싼 돈 주고 보게 하려면 네. 우리 그 한류 공연에도 네네. 투자랑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줘야 됩니다. 아, 많이 좀 지원해 주시기 네, 바랍니다. 네. 부탁드려요. 네. 문자 들어왔습니다. 2271님. 비 온 후 날씨가 맑았었는데 또 큰 구름이 햇님을 가리웠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하셨고요. 그리고 4544님 박승만님 들어오셨어요. 비 개이고 산뜻하게 햇살이 비추는 우이동은 티끌 하나 없이 깔끔합니다. 두 분 사부님과 성희 누님께 문안 드립니다 하셨네요. 네 접수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소리 한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제주 해녀 서우제를 김태매 외 여러분의 소리 함께합니다. 우리 소리 우리 노래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 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나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FM 95.9 메가헬즈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아이씨고 좋으시고 지화자 좋으시고 지화자자 좋네 국악방송 좋으시고 좋다 고전 속에 마음의 양식과 사설 속에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 사랑방. 오늘은 경기 12좌창 중 제비가입니다. 네. 제비를 주제로 불러서 제비가겠죠. 그렇죠. 근데 이 제비가의 흥보가 한 장면도 연상됩니다. 놀부가 제비를 후려나가는 그런 장면도 보이고요. 네네. 어떤 분들은 이왕 제비가라고 했으니 계속 새들이나 제비 얘기로 갔으면 좋았을 건데 아쉬워하던데요. 네. 근데 또 달리 보면은 네. 제비가의 남도 새타령 분위기도 있잖아요. 그래요. 네. 네. 말 잘하는 앵무새, 춤 잘 추는 학두루미. 네. 이런 가사는요, 남도 새타령에서도 보이거든요. 네. 또 그렇게 보면 제비가의 그 판소리 흥보가 중 제비 노정기를 연상케 하는 구절도 있죠. 네네. 백운을 박차며 흑운을 무릅쓰고 반공중에 높이 떠. 뭐 이런 가사가 비슷하죠. 예, 그래도 자세히 보면은 제비하고 연관해서 엮어나간 구절이고 네네. 또 그런 얘기로 봐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리고 더 자세히 보면요. 제비가의
중국의 철학자 소강절도 있거든요. 아니, 소동파도 아니고 소강절이 제비가 있다니요? 두견성 슬픈 소리, 두견제 월도 천심 야삼경에 그 어느 난군이 날 찾아오리. 이 구절에 소강절이 있다니까요. 아, 네. 제비가에 등장한 두견새 그리고 월도천심 야삼경이라는 깊은 한밤중 네. 거기다가 어느 난군이 날 찾아오리. 근데요. 여기 소강절이 어디 있어요? 월도천심 그 구절이거든요. 원래 소강절에 청야음이란 그 시트 구절에 나오는 구절이죠. 네네. 잠깐 청야음부터 보실까요? 네. 달은 하늘 가운데 떠 있고 바람은 잔잔한 물 위를 스치네. 이 가운데 청하한 뜻을 세상에 아는 사람 몇이나 될꼬. 월도 천심 저하고 풍내 수면 시의 일반 청이미를 요득소인지라. 이 소강절의 청야음 첫 번째 구절에 월도 천심처가 나오죠. 하문으로 보면은 천심은 하늘 천자의 마음 심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달이 천심에 이르렀다. 네. 아, 그게 달이 하늘 한가운데 떴다였군요. 그렇죠. 제비가에선 그 월도 천심 야삼경이라 해서 네. 깊은 밤 달이 중천에 떠 있을 때를 말한 거고요. 네네. 그 깊은 밤에 제비같이 얄미운 그 사람은 왜 날 찾아오지 않는 거 그런 소리 같기도 하네요. 네. 예? 한편으로 얄미우면서도 밤새 기다려지는 그 그냥 물찬 제비 같은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비가에 보면 그 울창한 숲속에 날았다 앉았다 하는 그 새들이 저마다 봄날을 치롱하며 짝을 지어 오거니 가거니 하는데 네. 제비 같은 그 사람은 왜 소식이 없소? 네네. 네. 그렇게 본다면은 제비가 속에는 강남 제비하고 멋을 한껏 부린 제비 같은 사람도 숨어 있는 셈이네요. 그러네요. 네. 제비를 후리러 나간다. 그 구절에서부터 제비가 그 맨 끝에 제비만 다 어디로 달아나노? 자, 이 끝구절부터 본다면은 제비가의 그 제비가 안 보인단 말이거든요. 어딜 갔을까요? 강남 제비라면은 뭐 흥보댁에 그 가가지고 박씨 배달 하고 있을 거고 택배 갔나? 네. 사람 제비라면은 아 저기 서울 강남에 사모님들하고 이렇게 작업 중이지. 네, 그래서 월도 천심. 예. 그 달이 한가운데 하늘 한가운데 떠 있는데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오지 않았다는 얘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렇다면 결국 경기 12자창 제비가도 기다림의 노래 같습니다. 네. 예. 내 곁으로 오라는 아주 간절한 부름소리도 있고요. 아마 듣는 분들마다 자기 느낌과 생각으로 이런저런 그림들 그리면서 감상하시겠죠. 아, 물론이죠. 네. 자, 오늘 고전사랑방 경기 좌창 제비가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암골 상사대야로 들어가셔서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사모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 12잡가 가운데서 제비가를 이희문의 소리로 띄웁니다. 만첩산중 늙은 범 체험열차 타실 분 자, 체험열차 출발합니다. 오늘은 아찔한 특별 체험을 선사해드리겠습니다. 체험열차 우라이 탕탕. 아, 이봐요. 여기 봐요. 오늘 아찔 체험 궁금한데 사실 나도 그쪽 일인데. 아, 네. 하시는 일이 아주 매우 아찔아찔한 일을 하시나 보군요. 아니, 어떻게 공중에 매달려서 유리창을 닦으면서 내려오는 건가요? 그 사람 보는 눈 없네. 아, 네, 그렇다면 제 눈을 씻어주시렵니까? 그 얼마나 아찔한 건지요? 총을 쏴. 그리고 총을 맞아줘. 걸어 나와. 그리고 상대를 제대로 쏴. 어머, 아니 그렇게 아찔할 수가요? 정말 진짜 총을 쏜다고요? AK 소총을 쏴. 가슴, 배, 다리 걱정 없어요. 아, 네네.
군대 방탄복을 개발한 회사군요. 영광입니다. 말만 들어도 아찔하네요. 얼굴 방탄도 연구 중인가요? 아, 그럼요. 그 눈만 빼고 얼굴도 씌워줍니다. 눈은 방탄 안경 쓸 거고요. 우리 군대 누가 먹겠습니까? 안 그래요? 아, 네. 그래서 모시겠습니다. 아찔 체험관 들어가 보실까요? 아찔해봐야 뭐 우리 방탄복만 할까? 이게 뭐야? 우리 방탄복이잖아? 네네. 군대에 납품한 특전사 방탄복 맞죠? 자, 입어주세요. 그리고 정중앙에 서주실까요? 이걸 어쩌려고. 아니, 여기 정중앙에 서라니. 자, 지금부터 체험열차 방탄칸 체험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실험 통과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걸 입고 여길 서? 방탄칸 체험 시작해볼까요? 이건 체험열차 승객뿐 아니라 스마트폰으로 중계해드리고 있거든요. 자, 준비됐나요? 아니, 뭘로 쏘려고? AK 소총인데요. 아니야. 이거 뚫렸다고. 군대에 납품한 방탄복 뻥뻥 뚫렸어요? 그럼 이걸로 할까요? 뭐야? 그건 무슨 총인데? 새총이요. 아이고, 하지마. 실험해보고. 아, 네. 새총 소리에도 떠는 방탄복. 지금 누가 입고 있을까요? 네, 상하골 상사대와 1부 끝곡으로 적벽가 가운데서 적벽대전을 김현수의 소리와 이정업의 북장난으로 함께 했습니다. 네, 이정일 씨. 네네. 그 도봉산자락 아래 컨테이너 박스에서 쏟아진 군 기밀 서류 보셨죠? 네, 엄청. 아유, 깜짝 놀랐어요. 또 한편에선 국민 세금으로 그 엄청난 돈 들여 만든 방탄복은 그냥 뻥뻥 뚫린다죠? 그게 무슨 방탄복이에요? 참네. 아니, 이래서 저요, 요즘에 잠자리 자세가 바뀌었어요. 근데 어떡해요? 저 요즘 새우잠 자요, 불안해서. 아이고, 거시기 말이요.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 아무리 군가 불러도 우덜은 새우잠 자요, 새우잠. 그러게나 말입니다. 네, 방탄복이 우리 저 장병 여러분들께서 입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아니, 그분들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그거. 그렇죠? 대단해, 예. 우리를 막아주는 분들이 불안해하면 우리도 불안하는 거예요. 그렇죠. 새로운 방탄복이 빨리 마련돼야죠. 그러게나 말입니다. 제대로 좀 해주세요. 네네. 네. 자, 3026님 들어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상암골 흥겨운 방송 들으면서 문자 참여합니다. 밖은 바람이 많이 불어요. 변화많은 날씨에 항상 건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셨네요.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상암골 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올게요. 악기 토파보기. 토파보기. 우리 악기를 꼼꼼히 들여다본다는 의미의 국악방송이 만든 이 스마트폰 앱. 국악기와 친해보려는 모든 분께 참 착한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 악기 가야금, 피리, 그리고 보기 궁금하시다면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검색창에 토파보기라고 쳐보세요. 그리고 다운로드만 받으세요. 한글 버전과 영어 버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중국어 버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악기의 역사, 다양한 악기 모양과 소리에다 명인들의 명연주까지 국악기의 모든 것을 다 만날 수가 있습니다. 국악방송 홈페이지에서는 별도 창이 열리는 이북으로도 만날 수가 있고요. 우리 음악이 소중한 만큼, 우리 악기를 사랑하는 만큼 국악방송의 어플리케이션 우리 악기 토파보기 참 예뻐요. 참 고맙고요. 주변에 많이 자랑해 주세요.
한국 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정학피리의 모든 것이 담긴 악보가 발간됐습니다. 국립국악원은 오는 6월 피리 정악보를 개원 최초로 발간해 악보와 음원을 무료로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악보는 국립국악원에서 전승되고 있는 음악을 기록한 것으로 종묘제례악, 영산회상, 여민락 등 정악곡 23곡이 담겼습니다. 아울러 피리 소리를 의성화한 구음보와 장구보를 함께 수록해 교육 자료로 사용될 뿐만 아니라 기록 자료로서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악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린이 전시해설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개설됩니다. 국립무용유산원은 제1기 주니어 도슨튼 프로그램을 오는 6월 27일부터 8월 29일까지 운영합니다. 이번 제1기 교육생은 초등학교 5학년과 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총 15명을 선발할 계획입니다. 교육을 수료한 학생들은 오는 9월부터 1년간 국립무용유산원 주니어 도슨트로 활동하면서 관광객들에게 직접 전시해설을 할 예정입니다. 접수 방법은 5월 31일까지 국립무용유산원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이메일로 보내면 됩니다. 늦은 밤 덕수궁 돌담길에서 시민들을 위한 볼거리가 펼쳐집니다. 서울특별시 중구의 정동야행축제가 5월 29일부터 이틀간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정동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축제는 총 4개 분야로 구성돼 진행되고 중구의 역사를 알아보는 체험 프로그램과 마당극을 비롯한 다양한 무대 등 다양한 행사가 마련됩니다. 특히 정동의 밤길을 즐기는 야로 프로그램은 문화유산 국민신탁 누리집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 부여군에 위치한 백제문화단지가 다채로운 공연으로 관람객을 맞이합니다. 백제문화단지는 오는 11월 8일까지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11시와 오후 2시에 상설 공연을 개최합니다. 단지 내 청전전에서 펼쳐지는 상설 공연은 사비의 노래와 칠지도의 탄생, 백제 기약 등 백제의 역사가 담긴 무대로 꾸며집니다. 일요일 오후 2시에는 특히 남사당패의 농악 공연과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제20호 홍성결성농요 등 한국 전통 공연을 선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백제문화단지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성남시립국악단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효의 중요성을 재조명한 공연을 펼칩니다. 성남시립국악단 가정의 달 기획연주회 허튼 가락이 5월 15일 오후 8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가수 권진원과 대금 연주자 안성우,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성남불교연합합창단까지 250명의 대규모 협업무대가 진행됩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 티켓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으는 경기 전에 조선 말부터 해방 직후의 모습을 담은 전시회가 열립니다. 경기 전 옛 사진 특별전 100년의 기억을 거닐다 전시회가 오는 7월 26일까지 전주 한옥마을에 있는 경기 전 어진 박물관에서 개최됩니다. 전시되는 사진은 조선 총독부가 촬영한 장면과 그림 엽서, 졸업 앨범 등으로 총 40여 점의 작품이 경기 전 관람 동선에 따라 전시됩니다. 특히 태조 어진 흑백 사진을 모두 모아 비교 전시했으며 1928년 발행된 전주 안내 그림 엽서 속 경기 전 등 과거 경기 전의 전반적인 모습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누구나 한옥을 관리할 수 있도록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옥 교육을 운영합니다. 서울시의 이번 한옥 교육은 5월 27일부터 11월까지 서울시청 시민청 바스락홀에서 개최됩니다. 한옥 교실은 한옥 장인 등 전문가가 참여하는 강연과 1대1 토크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고 한옥 건축 재료와 한옥의 가치에 대해 알려주며 시공 과정의 이해를 돕기 위한 현장 체험으로 꾸며집니다. 교육은 무료로 진행되고 참가 신청은 5월 18일까지 서울시 공공예약서비스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 16.7도입니다.
한류정보센터 신은지입니다. 호출부호 HLQAFM 여러분의 국악방송이 3시를 알려드립니다. 신바람 분다 상암 골 상사디야 이정일 김영화의 풍자 익살 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리고 또 헐수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아라리의 고장 강원도 정선군으로 들어가 볼까요? 아 좋죠. 5월은 가정의 달이죠. 정선군에서도 가정의 달을 맞아 볼거리 넉넉한 공연과 축제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팔도에 소문난 정선장이 2일, 7일 열리잖아요. 그렇죠. 오늘이 12일이니까 정선장 열리는 날이죠? 네. 그래서 정선 5일장 열리는 날에 맞춰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서 아라리 봄범이란 소리극 공연이 계속 펼쳐지고요. 그리고요. 오는 16일에는 오후 3시 30분부터 정선 5일장 공연에서 시 전문지 시와 소금이 주관하는 정선을 주제로 한 시 낭송회도 열린답니다. 네. 그리고 5월 19일 정선문화예술회관에선 악극 불효자는 웁니다가 공연될 건데요. 네. 와 벌써부터 정선골 어르신들 관심이 많다고 하시네요. 그러게요. 불효자가 왜 우는지 눈치들 채셨죠. 네. 네. 정선에서는 매주 토요일이면은 정선 아라리촌에서 정선문화원이 주관하는 연극 양반전 공연도 열리고요. 네. 그리고 또 매주 토요일 정선 5일장 공연장에서 정선 아리랑 밤홍객 맞이 거리 인형극 공연도 계속 열릴 거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화가 있는 날인 27일 수요일을 전후해서 정선 터미널 문화공간에서는요. 네네. 향토 가수 공연이며 정선 지역 근대 사진전이 열린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선에 또 한 가지 반가운 소식이 있더군요. 네. 그동안 정선 그 아우라지 관광지 개발 사업이 선사시대 유적 문제로 공사가 중지됐거든요. 네. 근데요. 문화재청 지원을 받아서 아우라지 관광지 일대에 대한 이 유적지 발굴 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에요. 아, 네네. 발굴 조사로 나온 선사시대 유적을 전시할 박물관 조성 사업도 건의했다고 하네요. 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선 아우라지 주변 그 선사시대 보물들을 그냥 땅속에 묻어놓지 말고 네. 발굴에 내서 장자 평창올림픽 자산으로 활용하자. 네네.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관광자원으로 개발해보자. 뭐 그런 거죠. 예, 네. 정선 아우라지 유적지 주변에 묻혀 있는 청동기, 신석기, 신라 시대로 이렇게 층층이 쌓인 유물을 보존하면서 네네. 관광과 교육이 가능한 박물관을 조성해 보자는 거고요. 네네. 매장 문화재 역시 교육 자원으로 쓸 수 있죠. 네. 그래서 정선 아우라지 유적 발굴 현장을 공개하고 또 학생들이 관광 와서 역사를 배우게 하자는 뜻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그렇게 되면은 정선 아우라지 관광 단지에서 선사 시대의 유적지를 보여주면서 네네. 박물관에서는 또 선사 유적을 만나볼 수 있게 될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오늘 고향 소식 강원도 정선 5월 행사와 정선 아우라지 유적지 발굴 사업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네, 정선의 소리 들려드릴게요. 정선 자즈나리랑 김순녀의 소리입니다. 이야기 엮어보는 상암골 풍류극장 오늘은 신군지전 얘기 가운데 바둑알에 명운을 걸고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이상공과 바둑을 두는 신구지의 한판 승부 장면입니다.
사또의 추천을 받은 신구지가 마침내 이상공 집으로 찾아가 만나서 바둑 한 판으로 명운을 걸게 됐는데. 신구지, 바둑을 잘 둔다지. 아, 고수들을 차례차례 꺾었다지. 아이고, 저 천한 놈이 잘 두면 얼마나 두겠습니까요? 그저 상공께 두어수 배우려고 청을 넣은 것이지요. 두어수 배우겠다 하면은 신구지, 이 한 판에서 내가 열 짐 넘게 이기면은. 아, 예, 그 정도면 벌을 받겠습니다요. 무슨 벌이든 받겠다. 좋다. 그렇다면 내가 만약 바둑판 절반을 쓸어버렸다면은 어찌 하겠느냐? 그 지경이라면 그 목숨을 걸어야겠습니다요. 목숨이라 오냐? 근데 만약 이 한 판에 다섯 집 안으로 이기게 된다면은 어쩔 것이냐? 아, 예, 그 송구합니다만 그 상공께 한 판을 더 청해도 될련지요. 한 판을 더? 근자에 나한테 다섯 집 안으로 패한 자가 없었다. 상공께서 이건 가당치 않습니다만 만일에 제가 그 석 집 정도로 지게 된다면. 석 집을 쳐? 종놈 치고 아주 간이 크구나. 다섯 집을 진 사람도 없었는데 석 집을 줘. 하면은 한 며칠 더 무거워하게 해주마. 자, 돌을 잡거라. 아, 예. 그 흑돌을 잡았습니다요. 자, 그럼 그 선수로 놓겠습니다요. 오냐? 목이 걸린 줄이라는 걸 알고 놓거라. 아, 예. 그 잠시라도 잊지 않겠습니다요. 오냐? 그래. 그럴듯하구나. 귀 쪽을 단단히 지킬 모양이로구나. 보면은 좌변 우변이 어찌 되나 보거라. 후후, 내 외세를 뚫었다. 중원을 양분하겠다는 것이었다. 잉어가 그물 안으로 뛰어들었단 말이지. 어디, 땅바닥에서 헤엄칠 준비는 됐더냐? 자, 바꿔라. 아, 예, 상공댁 연못이면 살만하지 않겠습니까요? 자, 송구하오나 치받아 올렸습니다요. 저 내가의 잉어가 내 집 연못이면은 산다. 이놈이 우리 집에서 한 며칠 눌러앉을 모양이로구나. 근데 내가 좀 바빠. 팔도에서 밀려온 사람들이 줄을 섰거든. 자, 어떠냐? 치받아 나오는 놈 코를 눌러 끊었다. 잉어가 우리 집에 오기도 전에 말라 죽겠구나. 아, 예. 아직 잉어 아가미를 꿰지 않았으니 살 길이 있습지요. 논길 따라 또랑을 건너면서 좋아서 훌쩍 뛰는 사이 잉어도 또랑으로 뛰었습니다요. 자, 살면 바둑판이 양분되겠죠. 그런 수가. 가만히 있자. 잉어가 눈뚝 사이 또랑으로 뛰었다. 하나, 아랫물을 막고 위를 지키면은 또랑에서 어찌 살겠느냐? 아, 예, 그렇습지요. 저, 근데 그 또랑물 따라 이렇게 자그마한 그 웅덩이 연못도 있지요. 자, 이 수로 받겠습니다. 자그마한 웅덩이를, 하면은 작은 연못을 애워싸면 될 일 아니냐? 아, 예, 아이고, 이 단단히 잡혔습니다요. 근데 이 좌변을 조이는 길이 열렸습니다.
에, 송광훈아, 이 술을 놓겠습니다요. 뭐라? 좌변을 조인다. 으흐, 여기를 방심하다니. 응? 가만. 그렇다면 나도 같이 조여보자. 내 놈이 술을 얼마나 익는지 봐야겠다. 아이고, 상공께서 아주 이쪽 저쪽 다 잡으시겠습니다요. 아이고, 제가 술을 보면 얼마나 보겠습니까? 저 근데 그 송광훈아, 제가 딱 한 수 빠를 것 같습니다요. 뭐? 네가 한 수 빨라? 아, 예. 내가 한 수 빠른 판이니라. 만약 이 수가 통하면은 너는 좌변에서 큰 말을 죽이고 중앙에 쫓기는 말까지. 바둑판 절반이 넘어와. 자자, 바꿔라. 중앙에 잉어도 살려야 하고 좌변에 쫓기는 말도 살려야 하고. 아, 예. 역시 그 신내린 돌입니다요. 뭐라고 했더냐? 신내린 돌이라. 이놈이 신내린 돌이라. 안 그렇지. 조선 팔도에 내 바둑을 누가 이기나? 응? 자, 자, 술을 조여볼까? 자, 어떠냐? 예, 예. 저도 바짝 조여보겠습니다요. 호호. 이 정말 상공께서 한 수가 빠릅니다요. 이제 알았더냐? 딱 한 수야. 바둑은 한 수에 생사가 갈리지. 네 목숨 맡겨야겠다. 예. 근데 그 좌변에 그 비바람 치는 통에 중앙 또랑물이 뇌물이 됐습니다요. 자, 그래서 이만치 달려버렵니다. 자, 자. 좌변 싸움에 중앙에 빈 틈이 생겼구나. 좌변을 먹는 맛에 잠시 빠졌더니 저 잉어 봐라. 저 실개천을 훌쩍 넘었습니다요. 자 이제 냇가로 갑니다요. 뭐냐? 가만. 이리 되면은 내 바둑 중앙이 양분됐는데. 우후, 이놈이. 풀이 지성자의 철가야금 연주였습니다. 네, 오늘 상암골 풍류극장 신구지전에서는 그 바둑 아래 명언을 걸고 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네. 조선에서 최고 고수라는 이상공과 바둑을 두게 된 신구지. 예, 눈으로 볼 수 없는 바둑판이지만은 주고받는 말로 짐작할 수 있네요. 네네, 그러네요. 신구지가 바둑판을 어렵게 헤쳐나가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네. 그 곤경 속에서도 중앙을 깨고 양군하는 수를 낸 장면이죠. 네네. 좌변의 세찬 비바람 싸움에 또랑이 개천물로 흐른다. 그 물을 타고 잉어가 탈출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자, 이상공하고 신구지 바둑 과연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내일 편 기대해 주세요.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박물 장터. 예, 생활 속에 전해오는 토속 얘기. 오늘은 괌새, 잔치상, 재래상을 높이 괴어 올리기입니다. 네. 잔치상을 보기 좋게 괴어 올리는 괌새. 네네.
재래상도 역시나 음식을 높이 괴어 올리고 있죠? 네, 그렇죠. 그 습속은 지금도 결혼식장이나 일반 가정 제사날에 볼 수 있으니 우리네 괴냄새의 전통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각종 생과류, 건과류, 전과류 같은 여러 가지 음식을 제일 높이 쌓아 올릴 때는 아우 뭐 보기도 좀 불안할 정도로 쌓아 올리는 거 저도 봤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90cm 높이로 쌓아 올린 경우도 있죠. 네네네. 그런데 원통형으로 둥글게 말아 올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생신 잔치인 경우 축하한다는 축자와 복자도 새겨 있고요. 또 장수를 비는 숫자를 쓰기도 했죠. 네. 나이도 괌새처럼 높이 높이 수복광령하시라는 추원과 함께 음식들을 높이 쌓아 올린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조선의 실학자 성호 이익의 성호 사설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밀가가 처음엔 각이 진 과품 모양으로 만들어져 조가라고도 했다. 뒤에 그 모양이 둥글게 된 것은 높이 괴냄새를 할 때 불편함을 느껴서이다. 네네. 네. 그러니 잔치 음식들 더 높이 쌓아 올려보자. 예. 우리 주부들 네. 이러니 뭐 잔치 음식 마련하기도 힘들었을 텐데요. 또 높이 쌓는 괴냄새를 하려면은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아유, 그래도 우리 김여아 씨는 어머님께 이렇게 쌓는 거다 괴냄새 전수 받으셨겠죠? 제가 저 한때는 이 평접시 고배 접시 들고 배우는 봤어요. 오, 그래요? 예. 근데 이제는 쓸모가 없잖아요. 잔치 전문 음식점에서 그냥 이건 높이 쌓아서 내놓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도 잔치상 음식들 높이 쌓는 거 솜씨를 가진 전문가들이 있었대요. 하기는요. 대단한 부잣집이라든지 대감댁의 잔치상. 네. 그거 쌓아 올리려면 보통 솜씨로는 안 되겠어요. 그쵸? 안 되죠. 명인 예. 솜씨가 있어야죠. 예. 네. 근데 그 괴냄새 높이 쌓는 전문가들을 뭐라고 했대요? 그냥 보통 숙수라고 불렀답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개 집 그 잔치가 열렸다 싶으면 숙수가 불려가서 그 잔치상 괴냄새를 담당했다고 해요. 그랬군요. 네네. 전에 어머님들 괴냄새 하는 거 보니까요. 네. 평접시나 고배접시에 이렇게 쌀을 깔아가지고 평면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고, 백을 다 보셨네요. 저 봤어요. 네, 그리고 또 원형으로 오린 백지를 가지고 접시를 쌓아서 네네. 주변을 풀로 붙여 편편하게 한 다음 그 위로 한층 괴어 올렸고요. 맞아요. 네. 네. 아무튼 높이 쌓는 괴냄새 모양은 원통형이 많았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네. 곶감은 동글납작하게 손질을 하고요. 네네. 대추는 입방형으로 손질하고 그 주변에다가 실백이란 걸 박고 그러던데요. 네. 근데요 예전에도 그 잔치상에 조가라고 해서 진짜 네. 과일이 아니라 만든 과일 모양을 만들어 썼다고 그래요. 그걸 조가라고 했고요. 아, 네네. 맞아요. 네. 꽃을 만들어서 조화로 장식하기도 하고 네. 과일 모양도 진짜처럼 만들어서 쌓아 올리기도 했죠. 네. 그 잔치상, 재래상을 높이 쌓아 올릴 때 그 밑면을 이런 조가를 많이 썼다고 그래요. 그렇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게 중심과 평면 이 균형을 잘 잡아야 하니까 그렇죠. 예, 인조로 만든 과일로 밑바탕을 든든하게 잡아줬던 거죠. 네네. 그래서 아직도 주부님들 중에 그 잔칫날 과일이나 육아 등을 쌓아 올리느라 공들이기도 할 텐데요. 그렇죠. 네. 그거 뭐 건어물 높이 쌓기며 잘게 칼집 넣어서 꽃문양 만들기 네. 그 위에다가 또 쌓아 올리기 예. 아이고. 근데 뭐 요즘 요즘은 잔치 전문 식당에서 다들 해주니까 네네. 이 괴냄새 걱정보다도요 네네. 비용 비싼 비용이 걱정된다니까요. 아이고 그 대목에선 저도 속이 떨리네요. 그러게요. 네. 네. 자 화요일에 마련한 별별 장터 네. 오늘은 괴냄새 습속 돌아봤습니다. 네, 자 음악 띄울게요. 화청 유주숙의 소리입니다. 네, 유지숙의 소리로 화청 함께 들어봤습니다. 네. 아, 새싹 5949님 들어오셨는데요. 한과 아픔을 달래주고 신금을 울리는 우리 가락은 언제 들어도 좋습니다 하셨어요. 네. 네, 고맙습니다. 억수라이! 거시기 말이요. 이장 복촌이요. 아, 근게 어젯밤에도 도둑밭에 양 배떼지가 들어와갖고 행철이네 양 도둑밭이 양 아주 난장판이 되시오. 아,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이 없고 포수를 쓰려고 여도 밤 8시면은 그 엽총을 반납해야 하는데
와마 이러다 올해 우덜동리 그 도덕농사 그냥 멧돼지한테 바쳐야 하느냐 요것이 문제 아니겠슈? 원래 행철이 도덕밭을 더듬어 쓴 게 아 그럼 인자 공길이 도덕밭이겠네. 아니 복종이 삼촌 그래서 옆청든 포수도 안 되고 경찰에 신고해봤자고 아니 그러면 멧돼지들 도덕잔치 요거 그냥 귀경이나 하자 그거요 시방. 아야야 아 근게 대책을 마련히 보자 그것이요 시방. 그 오늘 밤에는 말이요 경찰서에 미리 신고를 이어갖고 이경장이나 김승경이 총 들고 왔으면 싶은디 아따 참말로 물어본게로 신고 들어온 뒤가 한두 마을이 아니라 어디로 먼저 갈지 종잡을 수가 없다고지 뭐래요. 뭐하매 뭐하매 아 그러니까 결국은 팔짱 끼고 멧돼지 더덕 먹는 굿이나 보자는 소리잖여. 아니 복천이 삼촌 전해져 군대에서 명사수였담서. 그러고 삼복이 아재도 군대에서 고라니 잡았담서. 아 엽청 꺼내갖고 잠복 들어가면 되잖여. 아니 그러고 싶어도 못한단 말이여. 아 나 참말로 알고 말이여. 뭐? 아 밤 8시면 말이여 엽청을 경찰서에 반납해야 한단 말이여. 그래 이게 뭐예요 결국 멧돼지 구경이나 하자는 소리라 뭐 아 그냥 마을 방송은 뭘 땀시 해야 되고 그여 귀 아프게 아 뭐 땀시 하냐고. 아야야 아야 억수라 나라고 생각이 없거냐. 아니 그게 끼어들들 말어. 아, 이장이 뭔 말을 하고 있구만 말이여. 그게 인자 남은 길은 말이여 깽맹이하고 북장구 지방계 없이요 저 거시기 그 마음대로 하지 오늘 밤 그 깽가리 준비해요 이? 그냥 두들겨서 내쫓을 수밖에 없는니 그것들이 한두 번 도망갔다가 아무 일도 없은 게로 그냥 꿀꿀꿀꿀 잔치하는갑다 가자 꿀꿀꿀 아 이러면 어쩔 것이냐고. 그래 나가 말이여 돌팔매라도 그냥 쏘아볼게요. 아 근데 죄다 독생이 들고 나오란 말이여. 그제 어따 저기 저 이경장 아 우더니 말이여 지금 석전놀이 하는 줄 아는겨? 아 이게 풍불꽃 석전놀이로 보이냐 그거요. 거시기 멧돼지 어쩔게요 대체. 네, 이 시간 끝곡으로 국악관현악에 의한 놀량사거리 압산타령을 이문주의 소리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산간지방에선 지금도 그 반갑지 않은 그 멧돼지들이 나타나서 그 도덕밭을 그냥 쑥 다 파먹는데요. 그러긴 해요. 이게 산에 지금 먹을 게 없어서 그러는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런 거죠, 일단. 네, 네. 그러니까 산에 사는 동물들, 뭐 새들, 보릿고개죠, 얘네들이.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이제 민가로 이렇게 내려오고. 네. 또 이렇게 작물들을 이렇게 파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얘네들 내려오지 못하게 뭐 허수아비나 뭐 울타리나 철조망 다 쳐도 이게 소용이 없고 또 여러 가지 소리들을 또 많이 내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도 이제 소용이 없어. 안 속는 거지 얘네들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지능이 높아진 거지. 글쎄 말입니다. 네. 아니 최근에 또 총기 사고 때문에 예. 엽청은 밤 8시면은 뭐 반납해야 된다며요. 근데 얘네들 밤에 새벽 이때 내려오잖아요. 그렇죠. 사람이 없을 때 깜깜할 때 이제 슬슬 그 시작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밤새 또 저 이 농부들이 이렇게 불 켜놓고 그 지킬 수도 없고. 그쵸, 아이고 네. 참 이 더덕은 멧돼지 고라니들이 또 산나물 씨앗 뿌린 건 새들이 먹어대니까. 우리 농부들 정말 속상하실 것 같아요. 그래도 지켜야지 오죽었습니까. 근데 이 양반들 참 걱정 많겠어요. 네. 네네. 자 상하골 상사디아 오늘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네, 구학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국악이 어우러지는 행복한 문화여행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온양민속박물관 야외 공연장 국악지식 콘서트 동행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가수 유열의 진행으로 주강현 제주대학교 석좌교수의 전통문화 강의와 동화작가 송원 선생님의
박동진 명창의 이야기로 세상 아르마리를 술술 풀어냅니다. 신명나는 민족음악원의 판꽃, 리틀 박동진, 고한돌의 판소리 흥보가, 소리아 밴드의 상큼하고 발랄한 무대까지 모두 한자리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국악지식 콘서트 동행을 향해 충남 아산의 감성문화여행에 함께 출발하실 분은 서울 전화 02-701-2506 한국관광공사 지정여행사 여행스케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악방송이 마련하는 국악지식 콘서트 동행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충남 아산 온양민속박물관에서 5월의 싱그러움을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독도에는 두 마리의 삽살개가 경비대원들과 함께 독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천연기념물 제368호로 지정 보호되고 있는 삽살개는 그 이름에 악귀나 애군을 쫓는다는 뜻을 담고 있는데요. 독도 삽살개는 우리나라의 좋은 구군이 깃들기를 염원하는 의미에서 1998년부터 독도를 지키게 됐습니다. 독도 이주 1세대인 동돌이와 서순이를 시작으로 2대 곰이와 몽이, 3대 독도와 지킴이까지 3대에 걸쳐 든든한 독도 지킴이 역할을 해오고 있고요. 그 새끼들은 전국으로 분양되기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일제의 견피 수집 대상이 되어 멸종 위기에 처했지만 가진 복원 노력으로 우리 곁에 돌아온 삽살개. 지금도 늠름한 독도의 주인으로서 독도를 수호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 독도, 국악방송이 함께합니다.